네, 미스터 써니입니다. 쉬운 패턴의 62번째 시간, What should I?에 대해서 배워보죠. What should I? 여러분, what이 나왔으니까요. 일단 이걸 뭐 의심해 봅니다. 뒤에서 오지 않았을까? Should I buy? 이렇게 해서요. 내가 should I buy something? 사야 될까요? 뭘 살까요? A를 살까요, 여러분? 구두를 사야 될까? 생일 선물로. Should I buy shoes? 아니면 책을 사야 될까? Should I buy books? 아니면 뭘 살까요? 꽃을 살까요? Should I buy some flowers? 다 아니면, A, B, C가 다 아니라면 뭘 살까? 앞으로 이동. What should I buy? 라는 표현이 되죠. What should I buy?는 말 그대로 뭘 살까 하는 표현이었는데요. 내가 뭘 해야 좋을까 하면 What should I do? 아, 이 표현 좋네요. What should I say? 야, 내가 무슨 말 해야겠어. 진짜 할 말이 없다. I'm speechless. 라는 표현이죠. Where도 좋아요, 여러분. 중요한 일 있으면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될까 고민하게 되죠. What should I wear?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. 사실은 뭐, 중요한 날이건 아니건 같은 옷을 계속 입어도 사람이 바뀌니까 구분이 안 가는데 본인의 기분이 문제겠죠. 아, 똑같은 옷을 입었네. 아, 그럼 도대체 뭘 입어야 하지? What should I wear? 자,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다.